해주는 홈런 타자 나지만 선수가 팬들께 구별사를 전하겠습니다. 항상 마음 한켠에 여기 심장 안 속에 꼭꼭 묻어놓고 이 자리를 떠나려 합니다. 이제 떠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나지환 양미희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이파이. 야, 형이 더 도와줘야 돼. 봐. 전대? 아, 이제 내가 진짜 전 야구 선수가 됐구나. 이제는 어? 나 오늘 뭐 하지?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너무 지금 재밌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. 좋아하는 거잖아. 항상 오빠가 이제 현역에 있을 때는 어디 애기랑 같이 놀러 가더라도 저희만 아빠가 없이 엄마랑 아들 이렇게 막 둘이서만 다녔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는 아빠가 같이 있는 그 구성이 너무 좋더라고요. 네? 조문 씨요? 도넛을 안 알려주셔서. 한 번도 제대로 놀러 가본 적이 없어요. 항상 제가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으로 같이 놀러 가는 일이라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저희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불멍을 너무 해보고 싶어요. 가만히 앉아서 그 조용한 곡성의 그 분위기를 조금 느껴보고 싶습니다. 책에서만 보던 그런 초가집 같은데 고무신도 있어. 와 이런데 어떻게 여는 거야? 어떻게 열어? 옆으로 여는 건가? 아니 진짜 안 열려. 여기 볼게요. 나 이런데 살고 싶었어. 이런 건 뭐야? 할머니랑 그 시냇물에서 손 대봐. 아니야 이거 아니야. 손 대보라고. 아니야? 이거 아니야. 처음에 이걸 왜 신기해하지? 하다가 아 오빠 서울 사람이지. 오빠는 이 모든 게 다 처음인 상황인데 저는 어릴 때 많이 봤던 그런 장면들이잖아요. 너무 귀여웠어요.